86%가 뒤집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은 86%만큼의 비양심이고 피해자를 향한 제3차 가해행위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필요하게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들러리용, 알리바이용 당원 총투표로 책임 정치를 폐기 처분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 혈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뭐 비루한 변명이다라는 표현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시라. 다만 그 838억을 민주당이 전액 다 부담하면 된다라는 어떤 해결책 아닌 해결책까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당, 뭐 야당이 됐건 제일 최고의 목표는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 2도시에서 공천을 안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자당의 어떤 시장의 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후보 내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그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사실 손바닥 뒤집기로 뒤집기에는 아무리 현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견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 절차를 보면 너무나 미숙하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전당원 투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전당원 투표 의견을 듣겠다 이런 얘기를 용어를 썼어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결과를 봤는데 전당원 의견 들었는데 80% 이상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속을 까놓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절차의 정당성에서 좀 문제가 됐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굉장히 모양새를 구겠다고 봅니다. 당헌이라는 것은 정당 절차에서 어차피 그건 기준을 고치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투표라는 용어도 잘못 썼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쭉 보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에요. 왜냐하면 매달 당비를 내는 게 권리당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원들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참여를 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아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어서 어떤 반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좀 굉장히 안 이랬다.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권리당원들은 뭐 이거 통과되겠지 다 찬성하겠지 하고 서로 투표를 미뤄서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당헌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실은 당 지도부가 집중을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건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의 어떤 후보를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과정에서 좀 미숙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오늘 보도합니다. 지지층 이탈 등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요.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우리가 과연 책임 있는 정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표를 던진 권리당원 A씨는요. 아닌 건 아닌 건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지지했던 상식의 정치를 하던 당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인터뷰가 오늘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의원 너무나 명분이 없는 처사다.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다. 안타깝다. 라는 비판의 여론과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혹시 청와대에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주도해서 만들어놓은 약속을 지금
총리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뒤집은 거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은 아 그러면 대통령이 한 약속을 후임 당대표와 총리 출신의 당대표가 뒤집었으니까 대통령의 입장 내지는 뭐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해할 텐데 혹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노크자들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뚜렷한 답변을 한 것보다는 어쨌든 정당에서 하는 일이다.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렇군요. 사실상 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 당원 자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계 의지가 담겨 있는 상징적 규정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부 이제 언론들에서는 대통령의 침묵 자체도 특히 야당에서는 의도된 침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경향신문 지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현실론 당연히 존재합니다. 뭐 1,300만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느냐 뭐 그 부분 존재하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 조금 전에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열한 토론 내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하나 있는 거고 전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원칙 있는 승리고 그 다음은 원칙 있는 패배고 가장 최악은 원칙 없는 패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것은 원칙을 뒤집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건 뭐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 당내에서 이거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진행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문제가 당내에서 나왔다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당내 토론이 있었다면, 그걸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아,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건데, 결국은 다음 재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라든 패배라든, 결국은 원칙 없는 승리, 원칙 없는 패배가 될 텐데, 거기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이제 이런 자문들을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